물물봉시 각득향이요 화풍도처진 춘향이라. 이 말씀은 사람마다 각기 향기가 있다. 여러분들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향기를 가지고 있는가? 그 향기를 모아 함께 한 이 자리가 우리 2024년 첫 번째 일요일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향기를 모아서 보다 더 밝은 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바로 부처님의 사상인 연기법을 우리가 함께 실현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으로 나누어 가자 하는 다짐하는 자리가 오늘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 신행단체 여러분들 화합 애경해서 모든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는 한 해가 됐으면 생각을 해봅니다. 단순하게 새해 복 많이 받고 인사하고 한 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지금 종교 인구가 몇 년 사이에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더 발을 발심해가지고 많은 분들, 무종교인들을 종교로 전향해서 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인생 고락 종심기인된 정한 요래 만사강이라. 인생의 고통과 즐거움은 마음조차 일어난다. 심의 무법이다. 마음밖에 다른 법이 없어. 오직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행복에 살아가는 삶이 되고 괴로움에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에 있다. 그래서 오늘 갑진년 새해 마음을 바꿔먹는 방법을 우리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한절의 만사강이라. 그래서 종교는 바르게 살기 운동이에요. 바른 안목으로 세상을 보니 모두가 편안하도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라북도 우리 최하위를 면치 못하면서 특별자치도가 됐습니다. 특별자치도답게 우리가 만들어가려면 여러분들도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전북불교 발전을 우리가 함께 책임짓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은 이미 불교 신자로서 불교대학도 나오고 많은 법문을 통해서 불교를 알고 있죠. 그러나 불교를 모르는 사람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깨워줘서 바르게 사는 삶으로 함께 하자 하는 취지하에서 오늘 첫 번째 일요일 날 1년의 계획은 1월 달에 세우는 것이니만치 여러분들 옆에 이웃에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바르게 살아가는 길이,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가는 길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열심히 전법 교화하는 한 해가 되어주실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오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나도 바르게 살지만 다른 사람들을 바르게 살아가게 하는데 역할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법어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